노래를 만들기 위한 뮤지션들의 격한 몸부림은 계속됩니다. 음원 차트 생존기 건반이의 하야! 하야! 자,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오빠와 아재 사이에 있는 분들이죠. 형돈이와 대준이와 장미어가 무슨 팀이 이렇게 그지같이 길어요. 나부랭이 팀과 나부랭이 팀과 또 과즙류 터지는 우리 신선한 차포톤스의 신곡 작업기가 예, 공개됩니다. 차고라 씨가 보기에는 다들 오빠죠? 아저씨죠. 오빠는 어디까지? 네. 그러니까 오빠 기준 여기서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리피? 오빠. 아! 아! 야! 야! 저 씨는 반말해야 됩니다. 아이고. 육중은? 오빠. 오빠! 우와!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팬이시고. 어머니가 팬이래. 친한 느낌이죠. 어머니가 또 오빠라는 거야. 어머니한테 오빠. 어머니한테 오빠. 해파톤스. 신재평 선배님. 제가 충격이다. 나이보다는 좀 자주 뵌 분이거나 아니면 조금 처음 뵌 분이면 좀 오빠라고 하기가 좀 그렇고. 그렇죠. 이제는 복고 댄딩을 유채꽃 댄딩 진짜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번에 내가 만든 노래잖아.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언제 있었어요? 끝나는데. 벚꽃은 여기를 따라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바람 좀 나래 함께 걷고. 아, 얘네들 괜찮은 곡 진짜 많이 걸었어. 우리가 걸으면 끝인 거예요? 장명은 우선 회의를 해야지. 어디죠? 안녕하세요. 우리밖에 없어? 왜 이렇게 없대? 우리가 먼저 온 거야? 바닷가도 안 가고 바로 식당으로 온 사람 우리밖에 없어. 전화 한번 해봐. 왜 안 와? 아, 바로 나오네. 석화가 바로 나오네. 예. 어디고? 거의 이제 을왕리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을왕리. 을왕리. 아. 빨리 좀 오자. 야, 야, 진짜 우리가 지금 2시간째 너네 기다린다. 아, 진짜요? 그래, 밥도 안 먹고 있는데 일단 대파 놓을게. 아, 뭐 좋아하니? 저요? 응.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뭐 좋아하니에서 끊었기 때문에 희망, 희망. 어, 들으면 얘네들 그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우리 좋아할 것이니까. 물어보긴 했으니까. 답은 안 되겠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이게 튀김이. 야, 요새, 야, 음감이 막 떠오른다. 어우, 야, 가사가 막 써지는데? 밤을 지새우, 너와 함께 지새우. 새우 굿바이? 새우 굿바이? 아니, 새우 굿바이. 왜 이런 건데? 라임. 빨리 먹으면. 안 나온 사람 할 수 있어.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형님. 아, 우리 셀럽들. 아유. 너무 바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잡숴봐, 방금 나왔어. 아, 진짜요? 새우, 새우. 마요네즈 드셨어요? 샐러드 먹었다, 샐러드 형. 마요네즈 드셨어요? 샐러드 먹었다, 샐러드 형. 아. 중앙에 뭐 달리기 하다 하니? 뭐야? 머리가 너무 날라. 달리기 하다 하니? 바닥으로 달리기 하다 하니? 바람 장난 아니야, 바깥에. 바람 장난 아니야. 너무 뛰어, 아니야? 이거 자수 봐. 아, 이거. 행사 보기, 행사 뛰고 왔어요? 아, 오늘 락 페스티벌. 없는 행사 만들지 말고요. 나랑 샵 갔잖아요, 강남. 어? 정말 잘생겼죠, 우리 팀? 탐나네요, 예. 우와. 아이고. 장난 아니다. 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두 개야. 와. 우와. 야, 생각난다, 너. 아니, 음악이 시작한다고. 아니, 저게 음악이죠. 우와. 저게 뭐예요?
야, 이게 킹크랩 두겠지. 조개가 왜 이렇게 커? 어마어마히 크네. 야, 형님 덕분에 이런 것도 먹고. 이런 걸 앞에 둬야 가사나 고기 이렇게 막 영감이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 어? 우리 오늘 무너지지 마. 아, 이런 거 나무로 알았단 게. 그렇지, 그렇지. 너, 킹크랩, 크랩, 크랩. 이래, 이런 거 막 나오잖아. 아, 예. 국물 아직 안 익었어. 아니, 좀 더. 익었어? 너무 맛있네. 이거는 다 익었어. 아니, 누가 국물을 익었다고. 아, 익었다는 표현 좋은데? 이거 국물이 익었다? 시적이잖아. 봐봐, 이렇게 음식이 나오니까 얼마나 음악 얘기가 풍성해. 마이 선생님. 와, 진짜 와. 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모습 보면 약간 건달들 회식 같죠? 어. 와, 그 많은 음악 얘기를 이렇게 먹방으로 또 제작진이 아주 그냥 에이. 남들이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1회를 녹화를 떴잖아. 예, 예, 어땠어요? 좋아요. 근데 보통 한 두세 곡에서 결정을 내더라고. 근데 예. 우리는 뭐 11곡이니까. 정규앨범이야 지금. 아, 원래 두 곡씩 두 곡씩 하는데 얘 다 들었더라고. 준우. 야, 원래 앨범 낼 때 끝나고 가득가득 모아놨던 네. 거를. 근데 준우가, 준우가 제일 처음에 이제 네. 곡들 만진 거를 딱 우리 단체방에 하나씩 던지는데 네. 중환이가 하나 있다가 하나 뚝 던지고. 상대는 던졌는데 다들 반응이 없고. 근데 왜 상대 곡 올리면 될 거를 왜 아무도 안 봐. 뭐 안 했지. 아, 진해. 그거 있잖아. 그 준우가 만든 곡 중에 듀엣곡. 네. 말을 할까 그랬어. 아, 말을 할까 그랬어. 야, 그게. 그거에 랩을 좀 깔아도 어울리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장르의 유사성이 지금 발견이 됐거든. 될 거가요? 어. 아, 얘가 이제 70년대 스타일을. 들어봐, 들어봐. 아, 표절 시비. 뭔가 카피의 느낌이 있었나요? 너를 좋아했다고. 도대체 왜 그러는데. 아, 쓴데. 아, 그 자두. 어, 대화가 필요해. 아. 근데. 나를 할 걸 그랬어. 아니, 뭐, 이렇게 하면 저게 곡을 못 써요, 형님. 나를 할 걸 그랬어. 아니, 그 장르 유사성이라고. 네, 맞아, 맞아. 아니, 뭘 의심하는 거야? 어,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장르가 유사한 게 아니고요. 어, 그래. 이거는 저기 이제 주고받는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아 네. 니네들이 좀 코드를 잘 따긴 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웃겨 아니 노래가 너무 좋아서 큰일이다 진짜 고르는데 힘들다는 거지 아, 그리고요 얘랑 나랑 좀 또 달라요 마음에 드는 노래들 명품 관을 간 느낌이야 오. 근데 돈이 얼마 없어서 하나밖에 못 살려 그렇지 아. 이쪽에 가니까 똥백이 있지 어. 이쪽에 가니까 명품 관이 있고 해. 근데 돈은 하나밖에 못 살려 그런 속상함 아주 좋은 비유야 네. 이래서 네가 MC라지. 좋아. 미쳤다, 갑자기. 그러면 녹음을 언제 할 거야? 녹음요? 저희는 뭐 언제든지 다음 좋습니다. 주 하기로 했어. 곡이 정해지면 바로. 형, 다음 주 하기로 해가지고 오늘 정해야 돼. 형, 정해야겠네. 어, 곡을 딱 정하면 바로. 그러면요, 뭐, 킹크랩이랑 대결만 끝내고 바로 이제 투표합시다. 네. 네. 그래, 자리를 옮겨서 네. 치맥하면서. 그래, 맞지. 아프지 않네. 또 먹어요. 이거 불 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좀 땡겨야겠다. 어. 상도 깨 타야 되지. 캠핑장. 어, 저게 분위기 되게 좋더라고요. 아, 좋다. 따뜻하고. 일단 한번 쭉 빌려줘. 어, 한번 해볼까요? 그래. 어. 야, 준비 많이 했는데. 이제 요거도 넣으면 되나? 네. 11곡 중에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1번이 진해의 봄. 네. 오케이. 코러스가 남았는데. 자, 오케이. 지네. 아, 형님! 자, 오케이. 지네. 아, 형님! 너 씁쓸해져. 자, 이번에는 네. 노잼식이. 노잼식이. 내가 좋아하는 노잼식이. 네. 노잼식 악보. 코드 이거밖에 없어. 세상! 요즘 내 기분이 그래. 별거 아닌데. 언제 그랬냐
약간 그 랩 들어가기도 나쁘진 않아요. 아, 맞아요. 어. 그 반주를 한번 쳐봐줘요. 어. 그러니까 코드만 잡으면 저. 어. 이렇게 바람 좋은 날에 함께 걷고 살며시 손 꼭 잡고 웃어보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더 수월하긴 하지. 아, 프리스타일. 아. 저 제가사 아니에요? 네가 다 갖다 이게 되게 리듬을 타는 거야. 그다음에 혼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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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혼밥 이후 참 되게 아, 가사 여기 있어. 많이 가사. 공감하더라고. 혼밥. 여러분들도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어떤 노래가 선택이 될지. 네. 노래가 다 좋은데. 어, 다 좋은데. 노잼식이. 네, 노잼식. 한 손에 라면 하나, 그 옆에 맥주 하나, TV를 친구 삼아 늦은 밤 먹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걸까? 혼자인 게 싫어요. 감미롭다. 귀 기울여서 듣게 되네. 근데 나는 이 가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혼자 나 혼자 먹는 밥은 싫어서 난 그런 적은 없었거든. 맞아요. 난 혼자 먹어도 맛있는 건 혼자 먹어도 맛있는데 맛있는데 나는 가게 앞에 서성거리다가 몇 번 집어온 적이 많거든요. 왜? 맛있는데 뭔가 약간 그 기분이 있어. 외로운 게 있잖아. 어, 그래서. 혼자 다 같이 먹잖아. 아 근데 다 먹는 거 좋지. 네, 좋은데 좋죠. 다 먹고 나면 뭔가 허해. 이게 하나만 시켜서 그래. 아니 안 먹어서 그런지. 그럼 제품장이 잘 맞네요. 라면 시키면 제품장 같이 시켜야 돼. 배부르게 먹으면 혼자 먹는 것도 맛있어. 그럼. 그럼 이제 다음 6학년. 예. 네. 그 소녀는 전 아깝고 그 소녀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사랑했는데 그 소녀는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지. 기분 탓이야. 야, 기분 탓이야. 형돈이 형하고 대준이 형이 이 노래는 그 6학년 때 돌아가 순수하게 나는 그거 생각했었거든. 난 진짜 6학년 때 진짜로 좋아했던 애가 서울로 갔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냥 순수하게 그냥 기교 없이 불러도 이쁘겠다라는 생각에. 5학년 때 그 짝사랑했던 친구 그 뭐냐 TV를 사랑하시고 해서 찾았었는데. 오. 야 이나영. 어떻게 변했던데? 그때 너 나한테 안 좋은 얘기 하지 않았어? 6학년 때 낯설었던 친구들과 만나던 봄에 나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교실 앞에 서 있는데 너무 청아하네요. 네, 저 음악이 좀 그런 느낌을 줘요. 나의 첫 작곡이었다는 일단 아련한 느낌 나죠? 6학년으로 그러면 네. 가는 그래.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저도. 모두가 다 그때 아 맞아 좋아했던 애 서울로 전학 가는 다 이겼어요. 괜찮아요. 혹시나 6학년 할 거면 기교 좀 빼주세요. 6학년 때 낯설었던 친구들과 만났던 봄에 그렇지 이런 바이브레이션 있어야지 정해도 하면 자 어쨌건 뭐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불러보니까 감성이 야, 딱 나오죠 느낌 딱 나오죠 결정난 거 6학년 딱 오케이 있어. 오케이 이상하게 그 시절 여자친구들만 보고 싶은 건 기분 탓인가? 남자친구 애들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래, 나도 생각이 안 나네. 조금 색다른 환경에서 대회골 나오는구나.
어, 근데 나쁘지 않아. 그건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구경 한 번만 지켜주세요. 아, 네, 오세요. 잘 모르겠지만. 남김없이. 엄청 더운데. 집 마실 거. 아, 진짜 녹음하러 가시는 거네. 대박. 야, 이게 밴드들은 저렇게 장비들이 많거든요. 미안해. 아침부터 옥도새벽부터 힘들지 않은 거 머리도 안 감았는데. 가면 기분 좋다? 그래? 어. 기대해. 오늘 굉장한 곳을 섭외했어. 깜짝 놀랄 걸? 기대했어요. 이 시간에 자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기 같은데, 이게? 맞습니다. 가자. 아, 학교 강당. 아, 저희가 성당, 예식장, 학교 이런 데 다 갔는데 학교를 선택하게 되는 가장 큰 어떤 이유는 일단 마음이 편하고. 뭐 저희 중학교 때 부터 로망 중에 하나였어요. 우와. 형 되게 좋다. 성장 엄청나구나. 네. 잘 될까?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 페퍼터스라고 합니다. 키가 되게 크시네요. 오늘 혹시 네. 그 대관료? 대관료. 저 지금 받은 거 아닌가요? 그게 대관료. 네, 이게 대관료 아닌가요? 오! 오! 야, 야, 저희 문화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시네. 받은 거 아닌가요? 그게 대관료. 네, 이게 대관료 아닌가요? 여기 해주신 선생님이 정승환의 굉장한 팬이래. 네? 아, 페퍼톤즈 앨범이 아니라 정승환 씨. 정승환 덕분에 여기가 된 거 같아. 페퍼톤즈 CD 어딨어? 그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 자리를 어디다 잡아? 추워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추운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연주들을 다 해야 되니까 손이 얼면 안 되니까요. 손도 얼고 조율도 변하고. 그렇죠. 네. 일단 드럼 위치부터 잡자. 야, 저게 장비? 와, 대박이다. 저 사운드가 궁금하긴 하다. 어렸을 때는 저런 걸 외국 밴드들이 하는 걸 봤는데 실제로 한다니까 참 신기하네요. 녹음실에 창문이 있고 없고가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기는 죄다 창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자연광 받으면서 연주하니까 기분이. 카우보이 바다 테이크 원 가겠습니다. 아, 영화 같다. 영화 너무 멋지다. 아, 이 곡이죠. 좋아. 그 카우보이의 그다음 바다. 와, 이를 엄청 크게 벌렸다. 이거 이 정도 세팅이면 지금 공연장 세팅이에요. 사실 한 번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다 왔는데. 약간 과도기 왔어. 지금 우리 끝났어. 이리 가자. 그냥 제일 처음 걸로 갈게요. 말 타고 달려가는 기분으로 테이크 10. 오, 신났다, 신났다, 우리 선배. 와, 선배 신났다. 우리 선배 신났어. 야, 안경 선배 신났다! 스튜디오에는 창문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날씨와 햇빛과 이런 거
시간대를 다 느끼면서 녹음을 하고 왠지 학창시절 떠올리게 하는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오, 멋있는데? 야. 오, 이거 영상도 같이 해도 되겠다. 그래. 너무 멋있다. 진짜 저건 뮤직비디오로 써도 되겠다. 그러니까. 누구지? 어? 어? 형님이! 야, 이것도. 야, 또 얻네, 또 얹어. 아, 저렇게 저작권 들어가네. 아, 그렇지. 아. 노래는 없어? 오늘 노래 해야죠, 이제. 가이드도 없어? 어디 어디? 아, 노래를 하시려고요? 먼지 투성이의 공감만. 어, 저 뭐죠? 발라비 들어진 빵소가 먼지 투성이의 공감만. 비틀어진 빵소가. 코가 많이 막히셨나 봐요. 아, 노래 안 들어보고 그냥 나 혼자 불러보는 거였어. 목장으로부터 한 달 때 어디를 가는지 뭐해인지 뭐해. 야, 니네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세배 빨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 안녕하세요. 자, 미안해. 세배 또 두 번 절했어. 두 번 절했어. 네, 주세요. 형 근데 옷 거꾸로 입은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새로운 패션이야. 그렇죠? 이해해줘. 애들 벗겨 봐봐. 잠깐만 이거. 다 벗겨요? 아니. 어 지금 간병인이세요? 보라돌이에요. 나 노래 좋다. 어 진짜요? 일단 분위기 너무 좋은데? 학교에서 한 거야 이게? 그 말, 어저께 말한 거? 어 되게 멋있어. 니네 노래 안 같아. 니네 노래 안 같아. 되게 멋있어. 아, 뭐. 니네 노래 안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곡은 형 좀 간단하지 않아요? 어 근데 간단한데 희한한 코드가 있어. 이건 내가 봤을 때 F 오그먼트 아니야? 어디 여기 반음씩 올라가는데 얘기하는 거. 아 여기 오그먼트를 해도 돼요. 예. 이거 아니야? 근데 음의 하나가 A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네네네네. 형 왜 또 음악 세계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건드리려 그래요, 형. 아니 건드리는 거예요. 머리 아픈데 건드리지 마요. 이거야? 아 음악 하시는 분이었네요, 정재영 씨가. 불협화음에 예민하십니다. 이 친구들이 기타를 치기 때문에 기타 표현의 코드를 또 쓰고 저는 피아노 코드 건반 진행을 쓰니까 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트랙을 따로 딴 거야, 아니면 한꺼번에 한 거야? 한꺼번에. 합주로. 헐. 저희 옛날 방식. 어 근데 기분이 훨씬 좋아. 소리가 되게 따뜻하고 너희한테 없던 소리가 나왔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기계적인 소리가 아니라 되게 인간적으로. 맞아요. 어 중음 때 소리들이 되게 좋은데? 근데 재영이 형이 저는 신랄한 비판을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어 칭찬만 해주셔가지고 좀 좋았어요. 리버브 빼줘. 오케이. 먼지투성이의 몸과 마음 바람을 따라 황야를 건너. 콧소리 좋아. 진짜 똥의 콧소리 정말. 야 세상 최고야. 말의 귓가에 좋아. 바람을 따라 황야를 건너 메마른 땅의 끝 가벼운 말발굽 소리 찬나를 따르라 한 번도 당적 없는 곳으로. 발성이 형님 비슷하신 것 같은데. 어 비슷해. 한 번도. 파란 언덕 가시란 계곡 붉은 산을 올라 노리지는 서쪽 끝 무지개의 고향. 잠깐 야 이름 없는 땅. 잠깐 야 재평아 형 처음 불러보는데 왜 끊어요? 나 진짜 야 콧소리가 그 없어 지금 너무. 아 지금요? 어 가파른 언덕 2부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알았습니다. 어 그 너의 매력적인 콧소리를 더 살려줘. 고향 내 자기 스타일로 가는구나. 어, 이런 거 가파른 언덕. 그래. 가파른 언덕 아찔한 계곡. 좋아. 알겠습니다. 가파른 언덕 아찔한 계곡 붉은 산을 올라
노리지는 서쪽 끝 무지개의 고향. 아, 그 소리 너무 매력적이야. 이름 없는 땅 주인 없는 곳 끝이 없는 해변 끝이 없는 해변. 너무 좋아. 저 발성은 신호 발성 아니에요? 신호 발성 아니에요? 안테나 공식 소리. 노리지는 서쪽 끝 무지개의 고향. 아, 진짜 똑같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 야, 너무 좋다 진짜. 그 콧소리 터질 때 아, 진짜 시원해. 산에서 외치는 소리 같아. 야호 야호. 아, 노래 진짜 기대된다. 아, 형이, 정... 형이 원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원조 콧소리? 넌 내 정말 적자야. 나의 그 안테나에서 이 콧소리를 이어받는 정말 완벽하다. 오늘 너무 영광이에요. 목전으로부터 한 달째.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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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어찌인지도 모른 채. 오! 좋아! 장환아 너무 멋있어. 그냥 약간 콧소리 좀 더 내주면 안 돼? 콧소리 너무... 만족한다. 좋아한다. 야, 니네 정말 팀이구나. 야, 니네 진짜 팀이구나. 야, 완벽한데? 아, 장훈이가 노래 진짜 잘하네. 너무 좋다. 뭐 사비 한번 해볼까? 아, 그래, 그래. 고개를 번쩍 눈빛은 반짝 가슴이 뛸 만큼 가벼운 날바구 소리자 나를 따르라. 가벼운 날바구 소리자 나를 따르라. 잘한다. 아. 야, 저 정도면 메인 보컬인데. 한 번도 단적 없는 것으로. 오, 좋아. 오, 좋아. 야, 나와라, 야. 앞쪽에선 가성으로 잠깐 해봤는데 가성이 조금 안 묻는 것 같아가지고 좀 진성으로 해봤는데 저 호소력이 생기긴 하네. 이게 좋은데? 진짜? 진짜 좋은데? 그래서 형이 여기서 노래할 때가 있니? 그래서 형이 여기서 노래할 때가 있니? 네? 형 여기서 노래하고 있어. 와, 정재형 형 들어가면 누가 메인 보컬인지 모르겠네. 세나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야? 정재형이요. 그치? 네. 이견이 없다. 누가 그래? 야, 대실망쇼에서 우승자가 누구야? 아, 대실망쇼? 그게 뭐지? 뭐예요? 어? 보컬 경연대회. 아. 저희 회사 가난할 때 전기세 내려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 도와주러 온 거야. 나 노래 좀 부르게 해줘. 나 아주 중요한 파트를 부르고 싶어. 안 불렀는데 이렇게 뿌려. 야, 속닥거리지 마. 다 들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나 노래할래. 나 이거 좀 멋있고 나 카우바이 모자 쓰고 싶어. 나 이런 컨트리 불러보고 싶거든. 코창력도 한번 보여줘야지. 모자 써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일을 왜 우리한테 와서 해요? 어쨌건 지금 정재형 씨 계속 어디에다 숟가락을 얹지? 얹으려고, 얹으려고. 하이에나예요. 한 소절이라도 부르고 싶었어요, 정말. 가까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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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좀 더 가까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저거는 가시예요, 모자예요. 안 보여가지고. 카우보이 모자, 카우보이 모자. 이거 들으세요. 아, 형 들리시죠? 아, 시동 건다. 코소리 시동 건다. 선배님의 육성을 저희 음악에 담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들어보자. 땅주교 여름 꿈을 꾸던 시절 난 뜨끗빵을 다시 합니다. 이를 비켜라. 뜨끗빵을 다시 합니다. 이를 비켜라. 난 뜨끗빵을 다시 합니다. 이를 비켜라. 난 뜨끗빵을 다시 합니다. 이를 비켜라. 뜨끗빵.
저 노래 이상해. 노래 이상해. 원래 가사가 뭐예요? 딱딱한 빵을 다시 하는 거. 딱딱한 빵이에요. 딱딱한 빵. 너 까불면 나 너한테 총 쏜다. 뜨끈뜨 빵. 뜨끈뜨 빵. 난 뜨끈 빵을 다시 합니다. 길을 비켜라. 여기까지. 끊어. 끊어. 야, 왜 내 허락 없이 끊어? 형, 다 된 것 같아요. 형, 너무 좋아요. 야, 안 돼! 다시 해야 돼. 아이, 지금 딕션도 너무 좋고. 모니터. 그냥 형이 그냥 불렀다는 것 자체가 그냥 된 것 같은데. 야, 모니터. 모니터 한다고, 이거를? 어. 알겠습니다, 형. 응. 끊어, 끊어, 끊어. 장원이가 잠깐 들어갔는데요, 형. 어, 우리 선배 화났다. 선배 화났어. 웃지 마요. 목상해. 안 되겠다. 형 진짜 유쾌한 사람이다. 지금 웃음 나오는 게 신기한데. 화났다. 화났다. 저 좀 힘들었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아니, 지금 다 된 밤에 지금 똥 뿌리면 되고. 그러니까 녹음 끝났는데, 그럴 지금. 수 있지, 뭐. 이거 도라지탕이야, 진짜. 도라지탕이야. 아, 목이 좀 풀리는 것 같아. 이건 100%짜리예요. 그러니까 형 방금 테이크는 전기세 가까운 정도. 야, 나가. 전기는 국산인데 원래는 수입이란 말이에요. 야. 무더운 목장 지겨운 여름 꿈을 꾸던 시절. 아, 그래도 형님 색깔이 있으시니까. 형 뭐 슬픈 일 있어요? 뭐 울먹이면서 노래를 해요? 나 욕심난다. 아, 욕심나. 밀고 땡기기가 약간 들어가니까 좋다, 진짜로. 좋지? 오, 요거를 감안해서 제가 잘 부를게요. 요걸 참고해서 제가 잘 부를게요. 나 이럴 줄 알았어. 나 지금 까인 거야? 야, 진짜 거대한 시간을 낭비했네요. 왜 또 들어봐? 승남아, 형 들어봐. 입 좀 맞춰줘. 액션 배우는 뒤돌아보지 않아요. 무더운 목장 지겨운 여름 꿈을 꾸던 시절 바람가는 날부터 내 꿈에 가보 꿈에 가보 야, 지워. 일단 지워주고, 그리고 지워줘. 다시는 못 살리게. 휴지통. 네, 야, 확인한 것 같아. 재영이 형 보컬은 그 90년대에 멈춰있죠. 좀 더 두 개네. 그래, 한 번 더 보고 싶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좀 보고 싶었나. 야, 나 딴 거보다 니네 스타일이 확 다른 게 되게 좋다. 또 같으면서 연장선상 안에 있으면서 좋아. 잘 됐으면 좋겠다. 아, 예, 형한테 칭찬받으니까 되게 좋다. 야, 잘 되기만 하면 돼, 이제. 진짜 영광이죠. 진짜 영광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어요. 베테랑이니까 역시. 일단 한번 쭉 가. 네. 말라비 틀어진 빵 조각 바람을 따라 황야를 건너 메마른 땅의 끝 바람을 따라 황야를 건너 메마른 땅의 끝 눈이 부시게 빛나는 바다가 있다네. 작업기를 봤는데 뭐 일단은 노래가 너무 기대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약간 그 특유의 그 페퍼톤 그 에너지가 느껴져요. 예, 진짜 뭐 뜨끈다 빵을 파고. 이 재영이 형이 프랑스 유학 시절에 아직도 그 뜨끈다 빵을 잊지 못하거든요. 특히 유학 시절에 먹었던 빵을 잊지 못해. 형, 내가 이 정도면 구찌 형 빵 말고 뜨끈다 빵으로 가니까 된다. 빵. 된다, 네. 그 브랜드 하나 된다. 성환 씨 너무 흉했죠? 아니요. 여기서 제일 기억 남는 장면이 뭐예요? 뜨끈다 빵. 이거 하지 마. 청아 양도
저렇게 야외에서 녹음 같은 거 좀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스튜디오가 아닌. 네, 너무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좀 이게 이 방송을 보시는 뮤지션들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엉뚱한 기회였는데 네. 좀 잘 될까 걱정했었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 기분이 고스란히 좀 묻어났던 게 아닐까. 사실은 참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장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장르가 너무 신나게 멋졌어요. 야외에서 막 녹음을 막 했었잖아요. 예, 예. 아, 네. 스튜디오에서 공연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곡이 완성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여기가 초연이고 그래서 약간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기분은 좋게 들고 아니 정말 긴장은 1도 보이지 않았고요. 음원으로는 학교 체육관에서 녹음한 악기 소리 그 어떤 음향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서 들으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늦게 온 거 아이가?
어? 너무 늦게 온 거 어디죠, 이거? 아니요, 조금밖에 안 됐어. 아, 여기 단골 녹음실이구나. 아이고, 정 사장님.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이고. 아, 오셨습니까, 여기. 뭔... 아, 나 잠깐만. 형, 연습 좀 했습니까? 6학년 때 낯설었던 교실 앞에 서 있는데. 교실 앞에? 아니야. 왜? F 아니야? 네, 아니야. F 뭐라고 안 했어? 아, 허세가 너무 들어. 교실 앞에 서 있는데 말 걸어준 소녀 하나가 아, 소리 자체가 혹시 노래를 전혀 안 불러본 왔다 갔다 계속 하네, 위치가. 우리 래퍼니까. 6학년 때 낯설었던 친구들과 만나던 봄에 나는 엄마가 어? 제가 아직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 스케줄 그 드라마 촬영 있어가지고 예. 어떻게 뺄 수가 없어가지고 예. 파트를 나눠줘. 예. 일단 그러니까, 한번 불러봐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한번 일단 해봐야 돼. 해봐야 전체적으로. 알지. 그리고 경섭이 상재 아, 다 불러봐. 다 한 번씩 다 불러서 그래. 네가 6학년 때가 좋았어. 네. 근데 경섭이가 낯설었더니 좋았어. 그러면 6학년 때 낯설었던 이렇게 가는 거야. 중환이가 보컬인데 다른 분들 음색도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순수함이 가장 어울리는. 유유유유유 네. 6학년 때 낯설었던 친구들과 만나던 와, 엄청 크네요. 나는 그냥 말하면 되네. 네. 세 유유 아아 6학년 때 다시 다시 어우 깜짝 놀랐다 6학년 좀 더 6학년스럽게 너무 지금 3학년 중3 변성기 막 지난 느낌이거든 이게 이제 중2병을 빼야 돼 중2병 목소리는 그게 안 될 텐데 아 이게 느낌을 그 당시 그 느낌을 좀 가져줘 랄랄랄랄랄라 다음 엄마 6학년 다시 너무 갔어 6학년 다시 너무 갔어 너무 갔어 친구가 왜 이래 너무 갔어 나 지금 멘붕 왔어 지금 미취아 가던 같거든 네 정확하게 지금 6학년 그 느낌을 좀 살려줘 6학년이요? 아 그때 내 코를 흘리면서 네, 그래, 그 약간 그 느낌 중간중간에 이런 느낌 아 그 6학년 때 요거 그렇죠. 느낌 요거 한번 살려줘요 그 느낌 예,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너무 먹었어. 너무 먹었어. 너무 먹었어, 중환아. 야, 기가 막힌다. 딱 6학년이다. 아니, 노래를, 뭐, 시작도 못하네, 여기는. 아, 왜냐면 제가 제일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재영이 형 천사였어. 그러니까. 재영이 형 와서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는 뭐, 한 글자 한 글자 다 예민하게 보니까. 너 원래 잘하던 애 아니니? 돈만 되면 생각나는 웃어주던 그 소녀가 나의 첫 사랑이었답니다. 일단 가이드요. 네. 느낌요. 네. 네. 나오세요. 네. 그 다음에 누구 경섭이 들어갈까요? 제가? 형 이제 가보세요. 또 학교 짱 출신이라. 마산 짱이었어, 형. 그것만 네. 알고 있어. 영선 느낌만. 네. 글자가 그래. 글자가 그래. 글자가 안 보이나 벌써. 경섭 씨가 노래하는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멤버들도 처음 들어봤대. 녹음실에서 들어보는 거. 야 너무 기대된다. 못 맞출 것 같다. 잘 봐라. 못 맞출 것 같다. 6학년 때 낯설었던 친구들과 만나던 괜찮은데? 나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야 이거 멜로디! 와 이거 아니 반주로 왜 안 들었어? 내 핑계처럼 이 얘기 목소리가 너무 청순하고 뭔가 나 테이블을 듣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에 기교랑 의리도 없고 너무 순수하니까.
아, 이게 예전에는 제가 안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게 그게 호르몬이 바뀌더라고요. 에스트로겐이 많아졌어요, 에스트로겐. 소리가 더욱더 미성이 되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아, 경서봐, 고생했다. 나온나? 네. 아, 느낌 좋다, 느낌 좋아. 어, 풋풋하다. 어, 좋네. 아, 진짜 풋풋해. 아, 우리 이제 진영 홍보대사. 진영 홍보대사 나왔다. 만 상대야, 긴장하지 말고. 네. 상대 이미 긴장했어. 아, 상대야 못 마시고 갔어. 상대야, 긴장하지 말고. 네. 응? 이미 긴장했어, 쟤는 뭐. 아, 마이크가 좋네. 6학년 때. 어, 나온나, 나온나. 어, 나온나, 나온나. 아, 딱 들으면 말잖아,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니, 전국 노래자랑도 이렇게는 아니다. 안 떨어져요. 아니, 프로들은 호흡장 내뱉을 때 아니잖아요. 보컬 디렉을 이렇게 보라고요. 간단하게 봐야 돼. 6학년 만큼 들어봐도 알겠는데. 6학년 말고요. 6학년. 한 번만 더. 아, 너무 6학년. 아, 6 딱 들으면 알겠는데. 그래. 아, 나. 그러면 이게 1절만 들어볼게. 아, 네네. 참. 열의가 있네. 6학년 때. 나오라니까! 안 되겠다. 친구들과 만나던. 그래, 어, 만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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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어. 감사합니다. 아. 이제 치워주세요. 뭐야? 장인은 가야지 또. 아, 예. 아, 지금 또 풋풋한 감성. 아, 저 형이 사실 보컬을 해야 되는데. 어. 저 형도 소녀 감성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어, 감성, 감성 충만하게. 6학년 때 뭐요? 와, 나 미친 줄 알았다. 왜 이렇게 웃기지? 아. 노래하는 게 이렇게 웃긴 거였나? 아, 진짜. 피디님. 네. 제 느낌대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일단 느낌대로. 그러니까 6학년 때의 느낌이 아니라 6학년 때를 생각하는 40대의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6학년 때 낯설었던 만나던 거면 여시라. 큰일 났네, 이제 재미가 없네. 아, 이제 재미가 없네. 저 가서 좀 탬버린 한 좀 치고 나죠. 큰일 났네, 지금. 아, 예. 아, 형, 형.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게 재미가 없어. 아, 그래요? 아,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네. 순수해 보려고 노력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6학년 때 기성가요 따라 부르는 느낌인데요? 아, 되게 순수하지 않은 사람일 때 노력해보려는 모습이라도 보이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노력으로 안 되고 이거 프로젝트니까 네. 어,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6학년 때로 돌아가시면 돼요. 아, 아주 그냥 매몰 찼어요. 저 이게 또 발매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진짜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손이 왜 잘하는데? 눈물 터졌나? 가자, 잠시만요. 아, 왜? 감정이 너무 뻗쳐가지고. 진짜가 가짜가. 어,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진짜인 거 진짜가. 어, 진짜요? 응? 형대 씨가 평소에 감수성이 너무 열해요. 그러니까. 아까. 어? 하는데 어, 이렇게 울 때가 지금도 좀 촉촉해. 어. 진짜, 진짜인 거 진짜가. 진짜인 거 진짜가. 아. 너무 좋다. 아, 놀래? 야, 너무 노래가. 노래가 좀 순수하게 맞는다. 아, 어, 진짜 그런 것 같아. 좋다, 좋다. 나와요. 좋다. 나와요. 네. 나와요. 나오라고요? 네, 나와. 느낌 알았어. 나와요. 나와. 오케이. 아, 준우도 해야지. 어, 준우 한번 해야지. 맞아. 어, 딱 한참 웃었네. 뭐, 준우는 뭐 그냥. 준우도 이제. 준우는 뭐 그냥 무난하게. 아. 들어가긴 다 들어가네요, 진짜. 저건 뭐 가창력을 부른 노래가 아니니까.
야. 느낌 잘 살려서. 예, 예, 예. 잘하니까. 6학년 때 낯설었던 친구들과 만나던 봄에 나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도시락 앞에 서 있는데 말 걸어준 소녀 하나가 나의 첫 작품이었다네. 형님? 듣고 계시죠? 여보세요? 야, 노래 진짜. 아, 예, 예, 예. 너무. 여보세요? 야, 노래 아, 진짜. 아, 예, 예. 너무 젖어가지고. 한 방이네, 한 방. 그런 한 방. 멋됐다. 영현이 이거 그냥 음원 넘길게. 아, 이렇게 느끼네요. 노래 있네. 준우야 나와 나와. 아, 나갈게요. 완전 좋다. 아, 너무 좋다. 야, 아, 좋네. 야. 들어보니까. 아 아니 그 진짜로 네. 이거는 아. 아 왜 좋은데? 그러니까 손대기가 너무 예쁜 거 있잖아. 너무 너무 깨끗한 조화지에. 내가 이상한 색연필로 손때 묶고 막 그럴까 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같이 하는 의미가 그게, 그게 또 그게 예술 작품이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추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감성들이 다 있으니까. 아 근데 가사 진짜 이쁘다. 어쨌든 이렇게 녹음해서 앨범 내도 괜찮겠죠? 아니 이렇게 작업기를 보고 있으니까 곡을 쓰는 접근서부터 풀어내는 방법까지 네. 정말 다르네요. 근데 유쾌하게 하시긴 하는데 막상 노래 들으면 그럴 것 같죠. 울컥하고 다 막 불리 울 것 같은데. 또 다른 만남을 선물해줬지만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도 마냥 행복하진 않았어. 평범한 일상을 그저 공간으로 잔뜩 넘기며 어느덧 어른이란 무게를 느낄 때쯤 너에 대한 소식을 들었네. 그래, 언제나 내어주기만 했던 고약한 시간 앞에 조금은 보상이 되어줄 나의 작은 추억. 스무 해가 지나서야 동창회를 한다는 소식에 난 혹시 그 소녀 나올까 해서 이번 달에 받은 월급 다 털어서 설레는 맘에 나는 백화점에 갔다네.
형돈이와 대준이 그리고 장미여관의 노래 아 뭔가 네. 가만히 차근히 뭔가 옛날로 그 추억 속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간 것 같았는데 지금 애틋해요. 애틋해. 네, 애틋한 것 같아요. 그런 짧은 단어로 정리를 길게 얘기해줘요. 뭐 어떤 느낌이냐면 봄 어때요? 애틋해요. 네, 애틋해요. 애틋해요. 지나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이 조금만 되게 근데 아까 장미여관 분들이 11곡이나 보내주셨잖아요. 네. 지금 한 10곡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남았죠. 그렇죠. 저도 한 곡 진해봄 드릴게. 진해봄. 아니 그게 아니고 진해봄. 제가 장미여관이랑 이런 곡을 많이 지금 하드에 많이 있거든요. 아. 버려진 곡들이 그 영혼처럼 제 하드에서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진해봄 싱어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홍보해줘가지고 진해봄 노래 내야겠는데? 아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요. 내야겠어요. 슬리피가 할 말이 있다고 하던데요. 슬리피와 건바니의 하이네가 추천하는 슈퍼루키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청아 씨의 롤러코스터를 그 어쿠스틱으로 편곡도 해주셨고 아 윤타타 씨 박수를 많이 할게요. 교통체증증 아무래도 좋아 막히는 휴가철 뜨거운 도로 위라도 우리 함께 가는 지금 이 순간 좋아 기타 치고 노래하는 동네 오빠 인디 가수 싱어송라이터 윤딴딴이라고 합니다. 아, 아 보고 싶습니다. 아니, 아.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90년생. 아이고. 아니, 페퍼톤즈 여러분들은 혹시 윤딴딴 씨 아세요? 정말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에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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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때 별명이셨다고. 아, 네, 맞아요. 와, 그런 얘기까지 다 아시네요. 한 달 건너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또 홍대 아이돌 선배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청아 씨도 윤딴딴 씨 아세요? 지난주에 같이 했잖아요. 아, 그랬네요. 형, 정신 좀 차려요. 안 그러면 끝에 빵! 끝에 빵! 엄마 좀 많이 됐거든요. 제가 깜빡했어요. 에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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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저 팬분들이에요. 한계 아이돌이네요.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우리보다 낫네.
우선 흔치 않은 뮤지션이고요. 확실한 자기 얘기와 자기 소리가 있는 매력 있는 목소리까지 가진 싱어송라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저랑은 가는 길이 너무 달라서요. 저는 약간 섹시한 아이템이니까. 그렇군요. 네. 가수들의 꿈인 떼창. 와, 부럽다. 늘었었던 모든 걸 참으라고 말했네. 너와 이별은 더 꺼내지도. 야, 여자들이 100% 같다. 관객들. 이제 모두 지난 얘기. 기가 막히다. 시간이 지난 난, 시간이 지난 난. 버스에 봐봐. 야, 장난 아니야. 마제스틱한데? 거지는 헛삐삐삐 빨라지는 레드벨벳 너답지 않게 헛삐삐삐삐 거른 나를 볼 때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점점 다가오지 crazy 아찔하게 도는 wash and roulett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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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울 거라는데 나는 내 폰을 놓지 뭐 다른 아티스트의 그 수많은 좋은 곡들을 제가 저도 부르고 싶어서 또 제 목소리로 부르면 팬들한테 좋은 선물이 된다고 생각해요. 너를 보고 싶어서 I didn't ask only friend wonder 딴뜬 씨 혹시 저희 노래도 혹시 올린 거? 아, 네. 제가 장려관 선배님 노래 중에 옥탑방이라는 노래를 맞죠, 맞죠. 네. 안 들어와. 그만해. 아, 이거 정색이죠. 만난 김에 얘기해야죠. 나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서는 나 정말 음악을 돈으로 제가 시청이라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제 동생 대우해 주십시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아, 기타 소리 좋다. 터치가 좋아요. 터치. 딱 보면 압니까? 윤딴딴 씨의 기타 실력? 어, 그럼요. 아, 코드 잡는 거, 코드 뭐 어떤 거 잡는 거 딱 보면 알죠. 그 그럼 준우 씨도 기타 치잖아요. 네, 그럼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 치는 것 같아요. 아니, 제 친구가 잘 치는 것 같아요. 뭐부터 본다면 기타가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볼까? 그대 얼굴에서 그냥 그대를 보면 안아주고 싶어요. 아, 작업실이 따로 없으시고? 네, 저 그냥 집에서 다 해요. 아. 기타인데 가사를 적을 노트 하나, 녹음을 할 핸드폰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할 수 있는 내 집이 작업실 겸 저의 숙소입니다. 때론 깊은 맘이 가시가 돼요 그대 사랑이겠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아, 아닌데 이게. 비슷하다, 그치? 기억을 다 말라 노래하고 하지 내가 좋다면 너도 좋다고 내가 만나자면 만나자고 뚝서며 딸진가 장난 아니네. 와. 3년 전에 초안이 나왔던 노래인데 하나하나 수정하면서 초안은 쫙 나왔지만 수정하고 수정하고 이러면서 되게 오래 걸린 노래인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만든 노래고 생눈과 생기로 들어주세요. 알겠죠? 네. 제목은 잘 될 거예요. 그대 얼굴에 대놓고 나 힘들다고 써져있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댈 보면 안아주고 싶어요. 누구나 세상을 살다 셀 수 없이 많은 기회를 놓치죠. 괜찮아요. 자신을 믿어봐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론 깊은 마음이 가시가 돼요. 되려 나를 찔러와요. 또 새로운 약을 찾아 헤매죠. 산다는 게 때론 그런 거죠.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그댈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을 맴돌았죠. 지금도 난 그댈 번호를 누리고 망설이고 있어요. 때론 미뤄왔던 그 모든 것이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일단 우리 동선 좀만 더 신경 쓰고. 어, 현식아. 네, 안녕하세요. BTOB의 임현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BTOB에서 형들과 동생 사이를 잘 이끄는 중간의 중심이고요. BTOB의 중심. 제가 말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BTOB의 음악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작곡을 많이 하면서 그런 별명이 붙여진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리워하다라는 곡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빈티지한 그런 느낌을 내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좀 빈티지한 그런 악기를 구매를 해보자 해서 미국에 있는 분께 구매를 해서, 네. 80년대 EP예요. 일렉트릭 피아노인데 너무 설레었고, 네. 지금도 아직도 너무 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고 그래요. 그 기타가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산 악기입니다. 제가 잘 미국에서 잘 구해가지고 네, 좋은 분께 잘 구매를 해서 아직 많이 못 쳤어요. 뭔가 그리고 흰색 기타여서 뭔가 더러워질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뭔가 보관용으로 써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어. 과연
색깔이 너무 예쁘다. 기타 이펙터가 60년대 장비인데 할아버지 같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그래도 좀 현대적인 건데 좀 빈티지한 그런 악기를 구매를 해보자 해서. 옷도 너무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패션 쪽에 욕심을 버리고 차라리 좀 더 음악적인 내 분야에 좀 더 돈을 쓰는 게 좋겠다. 쓸 거면 어차피 쓸 거면. 60년대 걸 처음이다. 할아버지구만, 할아버지. 나이스! 우리 종합이 많이. 아니, 써야 되는지. 바로 쓰지를 못하네. 형님! 형님 혹시 변압기 있으세요? 없어요? 아, 형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지? 형 없는 거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변압기가 없겠지. 매니저다. 엄청난 매니저의 선물이다. 오케이. 탬버린. 제가 원했던 거는 뭔가 영감을 얻고. 가사를 뭘로 할까? 달콤한 가사가 필요해. 나 달달한데? 27살의 달달함이야. 근데 좋은 것 같아. 너를 안고 있으면. 오빠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지나가다 몇 번 말씀드렸죠? 내가 할 거다. 진짜 하시게요? 네. 진짜 하시게요, 그거를? 쇼미더머니 형들 때문에 아빠가 살 곳이 없다. 이거 우리 음악이랑 잘 어울리지 않아? 내 건데?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데 이거 힙합으로 잘 안 팔린다는 거. 트로트를 해보면 어떨까? 양동근 오빠가 트로트 진짜 파격적인데요? 내가 앞에 있잖아. 딴 생각하는 게 딴 눈에 보이는데 괜히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줄 테니까. Don't worry, 나를 믿어. Yeah, yeah, yeah.
아직도 모르겠니 불안해 보이는 너의 눈빛 Ready ready begin 내 눈에 빠져봐 hurry Don't you worry we can make it make it 두려움이 밀려오면 just 나를 봐봐 너를 향한 믿음이 very 넘치니까 Don't be afraid 마음이 섭섭해지니까 그저 같은 마음이길 바라니까 느껴지는 내 모습 그대로 날 믿어줄래 두려울 필요 없으니